뭐하라고? 이 내가 3년째 사 먹고 있는 겁나 맛있는 냉동피자 갖고 왔지. 20년 4월 16일에 업로드했던 거 말하는 거야? 이? 이야 그걸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는겨? 당연한 소리 하지마. 시카고 피자잖아. 그려 이거 식사하고 안주고 해장하고 간식하고. 이? 이 어째 오늘 마음이 잘 통하는게. 아, 됐고 잡소리 그만하고 가져온 거나 말해. 잘 가다지랄이야 저거. 치즈피자랑 5개 갖고 왔지. 대충 우리지 말고 뭐 사온 건지 얼마인지 말해야 될거 아니야. 짧게 줄여두지랄이야 저건. 치즈피자 4,600원, 페퍼로니 불고기 불닭 4,900원, 쉬림프는 5,200원이요. 만듦새는 어때? 치즈피자 355g에 362g, 불고기피자 370g에 406g, 페퍼로니 370에 403g, 불닭피자 380에 419g, 쉬림피 375에 415g이요. 괜찮네. 어떻게 먹어? 이 질배같은 기준하다가 전자레인지 해동 3분 내고 구멍구멍 3분 돌려서 먹으면 되는데 안 잘려있으니까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먹으면 되는겨. 먹어봐. 괜찮지? 맛은 어때? 치즈부터. 도우 쫀득하고 치즈 겁나 많이 들고 토마토 소스 간이 딱 잘 돼 있어. 불고기는? 불고기 8.8%에 피망도 좀 씹히고 달달하니 맛있어. 페퍼로니는 어때? 이 페퍼로니 6.4% 들어갔고 향도 괜찮고 짜지가 않아서 괜찮아. 쉬림프? 이 새우 6.2%에 살사소스 들어갔고 좀 매콤해. 불닭? 닭가슴살 15.8% 들었는데 불닭소스 매콤해가지고 소주 땡긴다 야 이거. 맛순이 먹여봐. 불고기, 불닭, 치즈, 페퍼로니, 쉬림프.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3년 동안 냉동피자 이것저것 먹어봤거든? 아 이것만 한 게 없더라.